내용이 확실히 이렇게 공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넋두리 할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유학생들이 그 광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좀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위한 박람회를 광주 차원에서 한번 가서 해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뭐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있어서 뭐 다소간의 그 형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쉽게 가지 못하는 그 국가를 시 차원에서 좀 재정적으로 스폰서하면서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좀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보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학생들의 어떤 그 취업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100만 원 생활비를 받고 석사, 박사, 포스도까지 12년 동안 사는 이 유학생들이 자기 와이프 데리고 오고 아이도 있고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한국 아이들에서는 뭐 정부에서 식비가 나오고 뭐 교육비가 나오는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린이가 가게 되면 40만 원, 45만 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제도가 시에서 든지 뭐 어디 해당되는 어떤 방법에서 나왔으면 사회복지 같은지 뭐든지 그런 이야기를 꼭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자리가 딸려가지고 교육 은퇴를 하고 베트남 좀 있다가 오래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좀 할게 없다 해서 와서 광주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제가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일을 시작해 줬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고요. 저희들은 그 본과가 근로자다 보니까 저희 본과에 그 소속돼 있는 분들끼리 서로 근로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저희들이 힘을 드릴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우리 본과에 그 광주국제교류센터 참석해 주셨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참여해 주셨고 광주 이주 이주민 건강센터 그리고 저희 그 광주 외국인 지원센터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포커스 맞춘 것이 우리 각각의 단체들이 잘하는 게 뭐냐 도대체 장점이 뭐고 그래서 그 장점을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서 일단은 광주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법률 문제 자문 변호사를 대동해서 근로자를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쪽에 아주 강점을 갖고 있어라고 의견을 나타내 주셨고요. 특히 또그 평일날 그 한국어 교육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왜 평일날 말씀드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그 교육을 포커스를 맞추고 다니는 왜냐면 외국인들이 일요일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저희들한테 그 많은 근로자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혹시 평일날 열성이 있으신 분들 평일날 교육을 받으신 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 광주국제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런 어떤 그런 장점을 공유하는 것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들이 다 바쁘고 일자리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상담을 좀 이렇게 개인적인 접근으로 해서 좀 정리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에다가 저희도 이제 따로 이렇게 청소년 파트를 위한 어떤 전문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상담이나 아까 개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이제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청소년 그 상담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 이수배경에서 지원이 있었다가 그게 끊겨버리니까 이 다문화 자녀들이나 그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이런 그 정서 지원 쪽에 그 지원 체계가 아무것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분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에 대한 이런 채널링
네트워킹 이런 게 있고 아쉽다. 정보를 좀 서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교육 분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기초학습 향상에 대한 문제들이 이 다문화 자녀들이나 중등부 자녀들에게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그 일반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역차별이나 아니 그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쪽에만 더 이제 하게 되느냐 라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고민 좀 하는 시간은 얘기가 있었고요. 네.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가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라서 이게 일단 먼저 제가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출입국에 오신 경찰이 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 생각하실 때 경찰이라고 출입국은 무조건 외국인을 잡아간다. 일반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경찰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나 출입국은 외국인을 잡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 따르면 모두 평등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거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거랑 동등합니다. 근데 무조건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산이고 혹시 외국분들을 만나실 일이 있으면 경찰이나 출입국이나 상담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님 너 어디서니 꼬치꼬치 안 물어봐요. 어떤 피해를 당했으며 우리가 어떤 걸 도와주면 되고 이분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뭔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거고 담당 업무들이 제가 만약에 외국인에 관련된 담당 업무를 안 했으면 그분한테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내 담당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분을 어떻게 좀 어떻게 보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외국분들을 만날 때 경찰이나 이렇게 애로사항 있으면 경찰이나 출입국 가서 상담하시라고 하세요. 절대 불법체류자냐 합법체류자냐 구분하지 않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것도 저기 차별하지 않고요. 체류 자격이 외국 이민 여성이나 근로자나 유학생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잡아간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랬어요. 정보가 가장 부족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언어가 일단 다 다르잖아요. 언어를 한 대 모을 수 있는 거는 중간에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역 인력,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는데 둘이 눈빛으로 이렇게 텔레파시를 써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자리가 계기가 돼서 모든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디다 연락해야지 빠른 조치가 될까라고 했었을 때 어느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처리가 가능할까?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했었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잖아요. 여기 모인 분들이 딱딱딱 답을 달아줘서 그거는 어떤 곳에서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통역하시는 분은 압니다.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처리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쉬워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뭐 빨리 만들려고 하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탄탄히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의견을 모으시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런 얘기가 진척이 돼서 우리 광주권에서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범죄 피해가 외국인의 생활 안정 정착을 위해서 이런 테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광주권에서 살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큰 덩어리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힘트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인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기관들이 같이 협조해서 한번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24일하고 25일 무료 법률 상담이 여기 저희 출입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홍보했을 때 벌써 잡아가지 않냐 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까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절대 그런 날도 상담의 날이라 된다.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절대 잡아가고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단 한 번 더 홍보를 할게요. 24일, 25일 2시부터
7시까지, 아, 5시까지 3시간 동안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이 있고, 뭐 분야는 뭐 여러 가지 분야 다 하는 거고, 출입국 관련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통합 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저희가 각 운영 기관들하고 이제 협의가 되고, 지금까지는 저도 뭐 체류나 사직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계속 규제 행정을 해왔다가 갑자기 이제 작년부터 사회통합이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인드 자체도 사실 규제 행정에서 유일하게 이제 베푸는 행정이 저희 이제 사회통합 까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사실 바꾸는 것조차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행히 이제 성격상 좀 사람이나 이런 거 만나는 게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지금 굉장히 이제 만족하고 즐겁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할 때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이제 저는 동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정말 이런 프로그램에 이민자들이나 뭐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나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뭐 문의를 하거나 홍보 이렇게 부탁드리면, 정말 이거는 이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몇 명 동원해야 돼요? 기장님? 몇 명 동원해야 돼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들 담당자분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상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면은 하는 것만, 그러면은 저도 뭐 전대에서 뭐 5명, 뭐 조대에서 4명, 정말 기관에 여러 분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 광주에 있는 뭐 유학 그 기관의 타 홍보에서 몇 명이라도 정말 몰라서 못 오르시는 분들 말고 정말 알면 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홍보를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담당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귀찮을 수도 있고, 저도 물론 이제 귀찮죠. 사실은 10개의 홍보하느니 한 군데로 진짜 오시면 딱 오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요, 저도.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고, 계속 하는 데만 하고 싶진 않아서 취지를 여러분들 알렸을 때 뭐 각 대학교 측에도 이렇게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정말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를 접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담당자들이나 그 기관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건 정말 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홍보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10년까지만 가능하고 10년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근데 저한테 문의가 여러 명이 이제 학생들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르쿨라를 하나 보냈어요. 영문으로나 한국말로나. 근데 거기가 너무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알 수 없는 영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심플리파이드한 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좀 왔고, 막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진짜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보가 달라요. 주립관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고 다른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면 다르게 답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네팔 학생이 그 다른 대학을 바뀌었어요. 다른 대학에서 우리 광주에 있는 대학교 왔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었어요. 저 사람은 아주 부정적이야.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사람이야. 거기 가지 마. 이런 말이 틀어서 그 사람이 또 다시 다음에 갔어. 다른 사람은 그거를 받았었거든. 받아놨는데 결국은 거절했어.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뭐 아시아인들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립관리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 좀 받나 해서. 근데 제가 그거 봤을 때는 말이고요. 출입국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갔을 때도 어디에 행정처를 가도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거를 사실은 저는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광주 출입관리가 다른 지역 출입관리보다 훨씬 좋다고 제가 여기 그거 가지고 프라이드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출입국에 얘기를 해서 나는 강제 출국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일단 불법 체류자는 아니고 범죄를 피한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신고를 하셔도 제가 다 받고 출입국에 얘기도 안 하고 사건 끝날 때까지 뭐 검찰이나 여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이 끝나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아 그래도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마음으로는 아 그래도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 처벌 받았으니까 그나마 마음으로 약간 위안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 경찰에서는 불법 체류자라서 피해자 불법 체류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사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디에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도 마찬가지고 신고도 마찬가지고 불법 체류자 이건 합법 체류자 이건 상관없이 피해를 당한 사람 무조건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조정도 가능은 해요. 둘이 싸웠는데 아, 나 진짜 못 살겠어. 둘이 이 사람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라고 신고를 했어도 나중에 둘이 화해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사이좋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두 분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은 그러니까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불법 체류자에서 경찰이나 출입국은 다 잡아가는 게 아니다. 피해를 당하면 가서 상담을 해라. 상담을 하면 저희가 친절하게 어떻게 된다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법 체류자라서 혹시 피해 당하고 말씀 못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면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상담 받으시라고 해주시고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라고 합니다. 저는 강지만 경찰청에 외상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송유인입니다. 저한테 혹시 제 명함이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제가 많이 드릴게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그런 일 전혀 없으시니까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반갑고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배포해드린 우리 그 국제교육센터에 대한 업무 소개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저 신경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국회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 또 같은 우리 전라도 광주 역시 뭐 가까워서 꼭 더 서로 교회 신경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가까운 데서 있을지는 일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간간의 어떤 그런 교류 협력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3년 전부터 우리 신사장님께서 그 물론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우리 광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약간 이제 뭐 외국어 말이지만 네트워킹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나 또는 우리 광주 광역시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모이셔가지고 이런 그 소통과 공감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여기 우리 광주센터 주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도 참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2차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 광주 광역시 관내에 보다 더 잘 정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각계 그 유관분야 공무원대로 또 NGO 단체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대로 또 우리 여기 국제센터는 센터대로 글로벌 센터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우리 국제교육센터는 이제 보고 외에 다른 부분도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 우리 광주 글로벌센터 거랑 또 비슷하게 유사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그냥 그 핵심적인 단어는 뭐 처음부터 그렇고 마지막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교류하듯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공감하고 그거를 통해서 조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광주광역시 자체는 뭐 정확한 부분이 지금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4만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외국인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국민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은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다 더 우리 광주 광역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광주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셔가지고 이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러한 취지와 그러한 생각으로 졸업도 국제교육센터도 그 파트에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양한 외국인 이웃들과